네, 글로벌 증시가 여러 악재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수보다는 매도에 확실히 시선이 쏠리는 시장인데요. 전반적인 시각 예리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GFM 투자연구소 이준호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10월 첫 출발이 좀 괜찮나 싶었는데,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죠, 뉴욕 증시가. 뭐 네. 페이스북 논란도 있었고, 유가 급등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악재가 지금 시장을 공포로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 어제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뭐 추석 연휴 끝나고 또 2주 만에 또 연휴. 또 이번 주는 또 한글날 때문에 다음 주또 월요일날 쉬죠. 네. 뭐 이렇게 뉴스나 지표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추적해 가고 시장에 좀 집중하기가 힘든 그런 가운데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세 측면에서나 뭐 시장 관련한 뉴스들이 막 연휴 중에 많이 쏟아졌죠. 네. 그럭저럭 뭐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 셧다운은 넘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뭐 경기 부양화는 도대체 언제 되는 건지 부채 상황 그거 상향 조정은 언제 될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지금 이제 시장이 여전히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인플레와 인플레에 따른 어떤 전반적인 시장 금리,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이게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이제 금리가 자꾸 오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데 우선 시장 흐름 자체가 안 좋습니다. 지금 미국부터 한번 보시죠. S&P 500은 지금 여기 커서가 같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제가 이거 뭘 잘못 건드렸나 봅니다. 어쨌거나 요 빨간색 50일선, 그 다음에 100일선, 그리고 저 아래쪽에 200일선 이동 네. 평균선을 단순화했는데 자 마침내 결국 100일선을 물고 내려왔고요. 지금 이제 200일선도 지지가 안 된다면은 자칫하면은 저 S&P 500 같은 경우는 4,000포인트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고 지금 그다음에 나스닥은 보시다시피 지금 저 지난 10월 말 이후에 상승 추세선을 물고 내려온 데다가 지금 일목균형표로 살피면은 구름대까지 하회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죠. 후행스팬도 지금 뭐 뚫고 내려옵니다. 모든 이제 모든 기술적 지표들은 나스닥도 지금 기술주들 중심으로 그거 한데 RSI가 어느 정도 갔을 때 이게 지금 약간 이제 과매도 국면이 근접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디서 멈출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위클리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멈춰줘야 됩니다. 안 멈추면 조금 나스닥은 진짜 힘들어지는 국면이거든요. 기준선에 이제 딱 닿아 있고 후행스팬 잘못하면 여기서 음봉이 추가되면은 뚫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아래쪽에 보조 지표들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매도 다이버전스가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자, 여기 이제 기술주도 최근 동향 한번 보시죠. 애플. 그러니 7월 이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전부 손실 구간입니다. 뭐 아이폰 13뭐 이런 기대감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거 하고 엔비디아는 반도체 관련 주 중에서는 정말 좋았는데 저렇게 한번 둥그렇게 한번 탑을 형성한 다음에 미끄러지고 있고요. 아마존닷컴도 영 시원찮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나마 차량 인도 대수가 예상보다 좋았다 뭐 이런 등등의 뉴스로 인해서 테슬라가 조금 이렇게 이 와중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중 고점 대비 밀리면서 상승은 상승입니다만 캔들 자체는 음봉이죠. 페이스북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조선일보 기사에 쑥대밭된 페이스북 해가지고 저 내부 고발자 여성분이죠. 60미니스에까지 나와서 했는데 뭐 항상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안전보다 안전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관련해서 말하자면 할게 많아집니다만 뭐 어쨌거나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페이스북 이렇게 될것 같으면 구글이나 트위터 이런 쪽도 조금 힘들어질 텐데 월간 차트 보면은 뭐 엄청난 하락장형이 벌써 9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차트가 말을 하네요. 그 차트에 맞는 또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머크사도 한번 보시죠. 이게 지난 10월 1일 날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끌어올리는데 특히 다우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먹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뭐 만들어져 가고 있다. 좋은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해서 갭업하고 했습니다만
큰 장기 추이를 봐서는 이런 상황이고 아래쪽 그림이고 한데 글쎄요 국내에 무슨 저 우리 흔히들 바이오주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알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 이것도 그냥 요즘 같은 시대에 한번 해먹고 마는 재료에 끝난다 이런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팔로스루가 좀 약하고 니케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 부분에 저렇게 왜 저렇게 올랐나 했을 때 스가 총리가 나 자민당 총재 안 나갈래 하고 나서부터 그냥 길길이 뛰었고 왜 뛰었는가 했을 때 동경발 시황은 그거였습니다. 새 총리가 오면은 경제적으로 뭔가 새로운 좋은 뭐 그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라고 했는데 기시다 후미오 저렇게 새 총리가 100대 총리로 취임을 했습니다만 아 취임이라기보다는 결정이 났습니다만 그냥 다 까먹고 있네요. 다 까먹고 있고 기시다 후미오 이번 새롭게 자민당 총재가 된 저분의 사진 주변에 보면은 우르르 있는 저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사진이죠. 그냥 팝을 각 팝을들의 어떤 연합으로 만들어 줬습니다만 그 왼쪽에 있는 아베 신조하고 아소다로 저 두 양반이 오히려 보면은 사실 상황 노릇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조금 더 보시죠. 유럽도 지금 요 상황인데요. 유로스톡스 50 지수인데 여기서 이제 저 우상향하고 있는 작년 팬데믹 이후에 저선 저선에서 지지대 줘야만이 그 다음을 갖다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희망적인 차트이기도 하고 저선까지 물고 내려가는 유럽도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이라면은 우리도 조정이 깊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조금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어디다도 여기는 좀 그나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할 만한 데가 없네요. 네. 지금 미국 거쳐서 일본, 유럽까지 전부 다 봤습니다만 예. 각 그 지수만 프랑스 지수만 조금 변화가 없고 독일 닥스도 크게 떨어졌고 그다음에 뭐 니케이는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예.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동안에 미국 선물 시장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오전에 한 140포인트 정도 다우 선물이 떨어지다가 지금 반 정도 반등을 해서 한 70포인트 네. 정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우리 저 손현정 앵커가 지난주 시작을 하면서 그랬어요. 10월 달은 이 증시에서는 별로 안 좋은 달 중에 하나였다. 아, 그랬죠.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한 4.8% 빠졌다 그러거든요. 네. 그 도표에서도 보여주셨지만 이게 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이제 여기로 귀착되지 않습니까? 예, 귀착되죠. 이 심리가 상당히 불안할 때는 증시도 불안하고 예측 자체도 불안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우리 이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시장 장세가 아, 10월 한 달 동안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번 주 내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서 다음 주에는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무슨 뭐 몇천억을 판다거나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예, 선물에서 무슨 뭐 대규모 매도를 갖다가 구축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밀리고 있다는 것은 우선은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예. 일단 이게 레벨이 건드려지면은 기술적인 어떤 손절이 불가피한데 결국이 그동안에 상승 장에서야 별 말이 없었습니다만 이 신용 장부가 너무 많았죠. 예. 소위 말하는 B2 예.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디 우리만의 문제겠습니까? 뉴욕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는 뭐 실적이고 뭐고를 떠나가지고 펀더멘털리 큰 흐름에 있어서는 뭐 기술주들이 결국 시장 금리의 상승,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의 할인율의 상승,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만, 네. 그러나 지금은 우선은 그동안에 뭐 다들 인정했고, 속으로 다들 얘기했고, 네. 또 사석에서 서로 인정했던 조금 버블기가 있지? 그게 많다는 분도 있고, 버블이 이제 뭐 조금이지? 하는 분도 있고 야 돈 풀린 거 생각해봐 버블 시작도 아니야라는 이렇게 부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이렇게 시장에 쌓여있던 그 어떤 B2의 그 뭐랄까 이게 부작용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크게 무슨 부러진다고 보지는 않는 것은 이게 이제 그렇겠죠. 아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지금 장 좀 빠져라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에 그 장, 작년에 그 좋은 장을 놓쳤다고. 예. 좀 밀려라. 지금 들어가기는 다 그렇다 아찔하다 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이 진짜 카지노 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이 수익 상승하는 차트들이 어지간한 업종에서 많은 종목들에서 관찰되었으니 그게 어느 정도 조정받기를 기다리는 세력들도 많았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오늘 컨셉을 그래 잡았습니다만 매수보다는 좀 매도가 다급한 상황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예. 그게 어느 정도 악성 매물과 의지와 상관없이 청산되어야 되는 어떤 포지션들이 정리될 때까지는 이 약세장이 조금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 의회 쪽에다가 그 부채 상한을 빨리 좀 결정을 해서 이번 주 내로 트럼프 때 8조 달러 부채 더 졌지 않냐. 그만 해방 놓고 빨리 좀 결정해 주라. 그래서 이번 주 말이나 내년 다음 주 초에 부채 상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바이든이 내놨던 3조 5천억 달러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예산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또 다른 이 조정을 거친 뒤에 미 증시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반면에 중국 쪽에서는 판타지아 흥다이에서 또 다른 이 부동산 문제가 존재를 하고, 그동안에 중국이 세계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수출하지 않고 물가 상승의 조짐이 돈을 엄청 풀었으니까요. 그것을 많이 안쳤던 게 중국의 저가 상품의 수출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고가 상품의 수출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비용이 자꾸 올라가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2021년 연말 증시 분위기와 2022년 증시 분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예방주사 맞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 거기다가 살짝 건드리다 말하셨는데 신용 문제. 큰 손들은 이미 신용이 어느 정도 차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입했던 가격은 지금 가격의 3분의 1 정도 가격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쳐서 내려가지고 공매도를 쳐서 내려서 신용을 끈 분들에게 긴장감을 준 다음에 다시 매입을 한 다음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결국은 오징어 게임 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전문가로서 한번 시장 지금 많은 이 투자가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소장의 솔직하고 담백한 판단. 그렇습니다. 뭐 이런 장에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각으로 하자면 정말 굉장히 아픈 국면이죠. 그러나 시장은 또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런 하방을 갖다가 공격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디 월가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있을 것이죠. 이거 좀 과도하다 싶었던 세력들에서는 뭐 선물을 매도를 하든 풋옵션을 잡든 뭐 공매도를 치든 인버스를 잡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공략이 지금은 이 매도 세력들이 하방을 갖다가 배팅하는 세력들이 설득력이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얘기죠. 중국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걱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연준이 인플레 없다 했던 이유가 공급망에서의 일시적인 병목 현상이다 했는데 이게 일시적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뭐 전력난이나 등등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생산이 줄었다. 산업 생산이 멈춘다. 내지는 둔화된다.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 결국 글로벌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우선 지표 자체가 이렇습니다. 지난 1일 날 발표됐던 미국의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한번 보시죠. 전년 대비 3.6%입니다. 전년 대비 3.6%에 이 지금 이게 오른쪽 부분의 그래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러네요. 전월 비로도 0.3%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뭐 연율로 따지면 저런 식의 3.6 이상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또 하나 이제 국채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에 1.5%를 갖다 중심으로 조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게 꺾이겠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또 20위도 머리 아파옵니다.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는데 이게 지금 전년비 3.4%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래프 올라가는 속도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죠. 자 독일이 그래도 유로존의 중심 국가니까 독일로 보시면은 자 10년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216입니다. 지금 Y축에 지금 마이너스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0.216이고 3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플러스권으로 접어든 지 좀 됐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국채 10년물짜리 분트 10년물까지도 이게
제로를 넘어서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그 심리적인 여파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거기다가 브렌트유 보세요. 이게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그냥 뭐 25분 만에 회의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쨌거나 매월 40만 배럴씩 그냥 감산을 줄여나간다. 그 말이 곧 증산인데. 그렇죠. 감산을 줄여나간다. 그거 40만 배럴인데 최근 들어서 하도 유가가 급등을 해서 조금 증산 규모를 키워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래 합의했던 대로 그냥 계속 갈게 했더니만 이게 어제 3%나 뛰었단 말이죠. 네. 지금 이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 선을 확 넘어섰고요. 예. 거기다가 뭐 요즘 천연가스 난리가 났습니다만 저 상황입니다. 거의 뭐 금융위기 당시 직전에 고점을 육박하는 상황입니다만 데일리를 볼 것 같으면은 요것도 조금은 뭐랄까요. 투기적 수요가 붙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차익 실현과 더불어서 그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다가 만약에 옥수수는 한바탕 하고 나서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 네. 뭔가 이렇게 지금 데일리를 볼 것 같으면 더 밀리지 않고 자꾸 다지는 모습이라서 여기다가 식품 가격 식량 쪽에까지 네. 그게 온다면은 진짜 좀 깝깝해집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인플레 부분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채 한도 상향은 별 걱정 안 하는 게 결국은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할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1조 2천억짜리 하고 네. 그다음에 추가 또 3조 5천억 지금 네. 4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네. 경기 부양책을 갖다 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사진은 오른쪽 상단에 저 바이든 대통령하고 저기 펠로시인가요? 낸시 펠로시 하원 네. 의장이 의회에서 의원들 설득하는 저 모습입니다만 네. 하원에는 왼쪽에 파밀라 자야팔. 저기가 하원에서는 거의 펠로시보다 위에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른쪽 하단에 조 맨친 상원 의원은 진짜 백악관의 조를 때려잡는 상원의 조라고 할 만큼 때려잡는다기보다도 성가시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파밀라 자야팔 저 의원은 그거 했죠. 지금 하는 얘기가 1조 2천억 달러 그것만 통과시켜갖고는 안 된다. 네. 3조 5천억까지 같이 묶어서 가자. 안 그러면 우리 1조 2천억도 안 해줄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가 지금 소위 말하는 CPC, 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라 해서 의회 내 네. 진보 코커스네. 예, 네. 진보 모임들의 의장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뭐 AOC 같은 또 아주 그 뭡니까 진보 쪽에 네. 굉장히 그 그런 쪽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했죠. 조 맨친 의원은 진짜 인구 채 200만도 안 되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 시골의 상원 의원입니다만 이게 50대 50이라는 상원의 의석 구도 때문에 지금 이분이 상한가를 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거기다가 조 맨친 의원의 얘기를 좀 보면은 말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2월 달에 인터뷰 기사 보시면은 미국의 부족주의가 위험한 수준이자 타협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이른바 타협을 하자는 얘기죠. 네. 트럼프 대통령, 예전에 오바마 케어도 반대했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은 반이민, 반낙태 또는 보수 대북권 임명 등이 찬성해서 이미 사실 저 민주당 내에서 다이노, Democracy in name only, 뭐 공화당 내에서 라이노처럼 이름만 공화당, 이쪽은 또 이름만 민주당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네. 연방 최저기금 반대했죠. 그 얘기는 그겁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꼭 그쪽뿐만 아니라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 지금 이거 7불 25센트 이걸 갖다가 갑자기 15불까지 끌어올려버리면은 네. 이게 사람들한테 그걸 준다기보다도 소득 증대를 갖다가 한다기보다도 그냥 경제가 고사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임금 감당 못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 지역도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냐 뉴욕이 아니다 이 얘기죠. 네. 자, 3조 5천억 달러는 왜 반대하는가 하면은 작년에 이미 5조 4천억 달러 투입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또 지금 3조 5천억 달러 쓰겠다는 이 사회안전망 확충의 정확한 목표가 어딘지 즉 3조 5천억 달러를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 좀 알려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한두 푼이냐 이 얘기죠. 예. 말 되죠. 예. 말 되니까
거기다가 지금 벌써 부채가 국가 부채가 28조 7천억 달러다. 지금 한도는 22조 달러인데. 네. 여기서 지금 과도한 부채가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전 합참 의장의 말도 좀 생각해 보자. 말 됩니다. 거기다가 또 이것도 있죠. 예산관리국장 했던 그 인준 반대에서 바이든 지명 철회도 하고. 즉 이런 식인데.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갖다가 과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낼 수 있을지. 그러니 이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막혀 있는 겁니다. 막혀 있는 거고, 뭐 페이스북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또 연휴 중에 들렸던 얘기, 중국이 비행기를 몇 대를 보냈습니까? 대만 그 항공 그쪽 뭐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강제 청산으로 인한 이 부분 반대매매 이 부분 어떤 감당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이 아닌 분들이라면은 사실 이 대목에서 손절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판단이죠. 손도 잘 안 나가고 예. 또 우리 인간의 또 본성에도 또 잘 안 맞습니다. 기관이야 내 돈 아니니까 막 손절 치지만 예. 정해진 룰대로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저가 매수가 언제 들어와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거 되는데 계속해서 할 수 없습니다. 미국 금리 추이를 갖다가 살펴가면서 이 바닥을 더듬어가는 그리고 조금은 이렇게 비과학 조금은 좀 이렇게 없어 보입니다만 자꾸 이렇게 피부나치를 끄어보십시오. 피부나치를 끄어가지고 지수 같은 경우에 우리든 미국이든 그동안 올라갔던 거에 이제 조정이 어디까지는 가능한가를 갖다가 최소한은 어디 그 다음은 어디까지를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전략 시간에 자칫하면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어떤 그 요런 단기적인 조정이 깊어지다 보면은 올 한 해 네. 끌어올렸던 지수는 잘못하면 다 토해내야 그 다음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뷰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 시장이 잘 갔던 게 유동성 덕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금리가 하락하고 지수가 상승하고 네. 근데 올해 초반에 또 금리랑 지수가 같이 올랐는데 네. 이제는 금리가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고 또 인플레 영향까지 하면서 지수가 좀 불안한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환율과 금리가 상승을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지수 하락의 선행 지표로 봐야 될까요? 환율은 아까 제가 독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마이너스권에 있던 수익률이 이제 막 플러스로 접어든 초장기물도 있고 독일 10년물만 하더라도 이제 플러스로 접어들까 하는 그 얘기는 독일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반면에 마이너스 내지는 제로 근방에 있는 유럽 어지간한 국가들의 국채 대비 지금 1.5% 이러다가 1.72%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미국 국채 그렇다면은 금리는 오르는 와중이지만 돈을 어딘가 담궈야 되는 큰 손들 입장에서는 저 같으면 미국 국채를 담겠어요. 얼마 전 뭐 0.8, 뭐 1% 하던 거에 비하면 지금 꽤나 올라온 수익률이란 얘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달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미국의 부채를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야, 달러 저거 위태해 보이는데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또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또 약간 또 각광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믿을 만한 돈이 없다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고 아니면은 뭐 갑자기 또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았다면서요. 지금 이것도 좀 하나의 변수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쯤 파월 당신 연임해라 소리가 나와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게 지금 자꾸 멀어지고 있고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신 위험한 사람이야 그러고 SEC에다가 아예 대놓고 연준 관계자들, 고위직들 한번 조사해라, 수사해라까지 나왔습니다. 리차드 클라리드까지 지난 주말 나왔죠. 네. 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즉, 작년 3월에 그때 3월 3일인가 50BP 금리 인상하기 직전에 네. 킹포의 펀드에 넣어놨던 채권 펀드에서 돈 빼가지고 그걸로 주식으로 갈아탔다는 거 아니에요, 클라리다가. 자기는 뭐 그거 모르고 했다고 하지만 세상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뭐 로젠그렌, 뭐 카플란 이런 총재들은 아예 옷까지 벗었는데 이런 상황.
어차피 클라리다는 내년 1월에 이사 임기 끝나서 집에 가야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불명예 퇴진이고 이런 상황 하에서 파월도 만약에 연임이 안 된다 싶으면 제가 봐서는 이제 돈은 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고 제일 걱정은 그겁니다. 파월의 이 평판 세탁입니다. 그러니 역사에 저 인간 돈만 풀다가 집에 간 이렇게 기록되기 싫은 거죠. 네. 그러다 결국 그 끝은 험한 꼴 이게 아니고 자기도 정상화를 위해서 뭔가 좀 애는 썼다는 흔적은 남기려고 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참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그 오르는 장에서는 1년 내내 헛소리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난 4월 중순 비트코인에서 어떤 위험 신호를 갖다가 보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주로 기술적인 판단이었습니다만 이건 좀 과하다 했던 부분이 지금 조금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시장 상황을 말씀 듣고 보면 미국을 돌아서 전 세계를 한번 돌았는데 지금은 네. 이 불안 심리, 공포 심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개가 피어오르듯 조금씩 피어오르는데 햇빛이 나면 다 거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 햇빛이 언제쯤 어떤 소식으로 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